스쿼트하실 때 상체 반동을 이용하지 마시고 복근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실 때 좀 더 자극을 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자, 다리를 너무 넓게 벌리기보다는 골반 넓이 정도나 조금 더 좁게 다리를 모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세요. 하나, 둘. 브릿지 하실 때 엉덩이 힘을 꽉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